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요 예쁜 아이요. 하이베리 크며. 요게는 이제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고, 요게도 또 꽃이 이렇게 그 피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 요거를 다육하우스님 거는 이렇게 예쁜데, 제 거는 너무 작고 안 이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대요. 그런데, 영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거 항아리가요,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한 뺨, 제 뺨으로 한 뺨, 한 뺨, 한 뺨, 한 뺨도 안 되는 요런 항아리예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항아리가 엄청 커 보이죠. 이게 작아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어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강화도에서 요거 키우시는 분은요, 그 노지에 심으셨는데 매해 이 지상부가 싹 죽는데요, 이렇게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달려 있다가 지상부가 싹 죽고 나면 새 봄에 이렇게 또 새싹이 쫙 올라와 가지고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서 또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월동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요, 마사,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직 이렇게 그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는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장소에 있어요. 제가 이 장소가 요 하우스 끝인데, 저희 집이 요걸 아직 식재를 해가지고 제가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에 있지 않는데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익고 있어요. 근데 해는 많이 안 들어와도 익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우고 있고요. 요 자금성은 아유, 요 신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요. 요거. 요렇게 핑크빛 꽃이 피어요. 근데 낮에 꽃이 펴갖고 잘은 보이질 않는데, 노란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요. 요거 좀 보세요. 이거 열매 아닌가요? 이렇게? 오메야, 신기합니다. 요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요렇게.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노란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3,000원짜리 요 두 포트잖아요. 요게 제법 많이 컸는데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며칠 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노란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요. 꽃은 뭐 너무 작아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요 노란 열매 요렇게 열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요 아이 또 신기합니다. 팝콘 베고니아 요렇게 이제 심어줘가지고요. 하루 됐는데요. 비가 뭐 지금 아직 뭐 개인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습도가 높잖아요.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비 오는 날은, 그런 날은 스프레이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제라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 꽃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꽃대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 요런 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렇게 하엽이 지고 난 다음에 요런 거 있죠. 되도록이면 여름에는 제라늄을 부지런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하엽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저희 신우님도 그 땡볕에 노지에 이제 이렇게 두고 키우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장마지면 비 맞히지 말고 이게 저기 비 안 맞는 장소로 이렇게 드리라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꽃이 잘 피었잖아요. 잘 핀다고 이제 비 올 때 이제 비를 주룩주룩 맞히지 마시고 비 안 맞는 장소로 들이세요. 여기 제라늄은 비 맞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름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해요. 작년에도 제가 목대가 두 아이 정도 저도 물렀어요. 워낙 뭐 길어가지고 없는데, 요거 입장을 있죠, 이렇게 계속 잘라내시면서 앙상하게 뼈대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싱싱한 것도요, 입장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습도가 높은 날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맑은 날 제라늄은 이렇게 이제 요 가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마르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건드리면 이제 똑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나비수국이 외목대나 가지가 두 개, 세 개씩 해갖고 쭉 키만 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요게 사갖고 올 때 저는 요렇게 요게 다 잘라가지고
여기 아주 깐딱하게 모양이 수영이 잡혀서 왔어요. 이렇게 다 여기 밑에를 이렇게 다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한 뺨? 제 뺨으로 한뺨 정도, 요 정도 되는 뺨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 정도. 아주 수영이 작아요. 이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저도 꽃을 지고 나서 다 잘랐어요. 잘랐더니,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다, 요런 게 입장 사이에서 요렇게 다 나왔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를 잘랐거든요, 제가. 여기를 잘랐는데,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 그 입장 사이에. 근데 그게 올라오는데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그 시간 올라올 때는 꽃이 안 피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꽃을 다 이렇게 올려주니까 해서 이렇게 잘라 가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시면서 모형을 갖추면서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랄게요. 요 헬리오도 제가 사가지고 올 때는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었고요. 저는 이제 꽃을 보고 여기를 잘랐어요. 이렇게 꽃대를 여기를 이렇게 잘랐더니 꽃이 이렇게 이제 또 옆에서 가지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옆에서 여기에서 올라오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기 보세요. 이제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새로 난 데에서 요렇게 꽃대를 물고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한 보름 정도, 한달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꽃을 이제 요렇게 피워줍니다. 그러니까 꽃대를 자르시고,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해 가시면서 쭉 요렇게 꽃을 보시기 바랄게요. 석류가 여기에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꽃 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색깔은 요 살구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와, 기대되는데요. 세상에,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살구색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찢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개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뭐야. 무슨 단풍이죠? 아이고. 고려담쟁이. 무슨 단풍이죠? 요 고려담쟁이를 저는 늘어진 걸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짤막한 걸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지신 분들은 그 늘어지는 것도 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화분에 저는 요렇게 요렇게 짧은 화분에 심었어요. 그래도 한뺨 되는 화분이거든요. 요렇게 심었는데 긴 목대 있는 긴 화분이나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길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을에 단풍을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그 다음에 새순이 나오는 게 그렇게 긴답니다. 1년에. 그래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그긴 거를 사갖고 오신 분은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이 대추 월귤이요. 저는 이렇게 구해 올때 이렇게 대추가 하나도 안 달린 게 왔어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요거 목대만 보고 골라오느라고요. 월귤이 하나도 안 달렸고 요거 모르겠어요. 요거 델란지 요거. 요거는 햇빛이 조금 좀잘 들어오는 댁에서 요거는 월귤을 좀 키우셔야 돼요. 요거 키우면 진짜 월귤이 요거 재미있습니다. 조롱조롱 달리면은요. 대추 월귤입니다. 그리고 요거 철원 꽃장포 저쪽에 있다가요. 오늘 비좀 맞으라고 제가 요쪽에 여기 약간 이렇게 들이치는 장소로 오늘 옮겼답니다. 이렇게 비가 뭐 오늘 그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뭐 오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꼬리풀. 요거는 작년 몇 년을 제가 키웠었는데요. 오는 비다 맞춰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이렇게 얘는 잘 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크는데 겨울에 월동 안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를 월동 안 저기 다 얼어 죽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꼬리풀은 조금 지저분해지면 얼른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약간 또 이제 약간 요렇게 좀 거무튀튀해질 때 이걸 그냥 잘라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막 계속 나옵니다. 정말. 계속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저는 요거 3,000원짜리 작은 봇도 심었는데 보세요. 많이 자랐죠,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그 꺾꽂이를 하셔도 잘 돼요. 이제 장마철에 이렇게 되면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실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걸 잘라서 실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냥 꺾꽂이를 하셔도 꺾꽂이가 잘 됩니다. 나비수국도 아까 제가 그냥 저기 또 넘어왔는데요. 요거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셔도 삽목이 잘 되는데요. 그 삽목을 하실 때 용토나 상토에다 하시지 마시고요. 삽목은 어떤 것을 삽목을 하더라도 무비에서 잘 돼요. 무비라는 거는 거름기가 없는 흙을 말하는데요. 여러 유튜버님들께서도 실험하신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거를 꺾꽂이 삽목을 한번 해본 결과로도요. 그 화분을 쓰고 저기 화분에 뭐 화초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고 분갈이 해서 나온 흙 있잖아요. 거름기가 없는 흙을 무비라 그럽니다. 간단한 예로 여기 이렇게 마사 같은 걸 이렇게 해놨는데 화분 분갈이 해서 나온 흙이 거름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채로 좀 찰찰찰 저기 치셔가지고 마사를 좀 섞으셔가지고 그 무비 마사에 100% 하는 거는 뿌리가 잘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밭흙 저런 거 거름기 없는 흙에다가 하면은 제가 해본 결과는 제일 잘 됩니다. 상토나 용토에 이런 데다 꽂으면은요 죽는 확률이 많아요. 50%도 안 살아요. 장마가 진다 그래서 이 산수국을 제가 다 잘라가지고 그냥 그 옆에다 이렇게 다 꽂았어요. 이렇게 꽂는 게 저는 제일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면은 이게 지금 분갈이해서 나온 바이솔이나 이런 거 분갈이해서 나온 흙이에요. 저는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어린 묘목이라 어저께 제가 파주 지인님 댁에 가서 얻어갖고 와갖고 이렇게 다 이제 포트에다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요거 그 미스김 라일락을 좀 이렇게 꺾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기 삽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삽목을 해놓은 거예요. 포인세트야. 이거를 삽목을 해놓은 건데 요 삽목 잘 살아붙었죠? 그늘에 이렇게 해갖고 무비에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 됩니다. 포인세티아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삽목한 지 지금 한달 정도 됐어요. 여기 보세요. 옆에 그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제일 먼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라서 겨울에 이 끝에서 꽃눈이 오거든요. 나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위에를 땡강 잘랐습니다. 제가 키도 너무 크고 해서 밑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혹시 포인세티아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무비 상토에게다가 또3000% 빠졌습니다. 그 다육이 분갈이해서 나온 흙이나 화초를 분갈이해서 나온 흙 있죠. 그런 거를 있으시면 반반 섞으시고 또 없으시면 그 다육이 분갈이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사 같은 거를 좀 섞으시면 좋은데요. 저는 앞에 산모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퍼다 놓고서 여기다 EM을 좀 뿌려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이거를 씁니다. 엄청 좋아요, 진짜. 이렇게 시골에 가시는 분들은 강모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하시면 잘 되거든요. 삽목 그 하시는 그 흙들을 이렇게 보시면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버적버적한 이런 흙이에요. 이런 흙에다가 저는 모든 거를 심고 삽목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삽목을 해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꽂아보세요. 그리고 삽목을 하셔가지고는 물을 말리시면 안 돼요. 물을 말리시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줄줄줄줄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땅에 꽂아놔도 매일 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늘에 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 한달 정도면 뿌리가 다 내려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요게 지금 한 4, 50개 되죠. 이렇게 해서 꽂았습니다. 위치는요. 한번 요거 한번 수국 산수국 저기 한거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 여기를 잘랐잖아요. 작년에 여기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전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잘라가지고 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여기 새순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놔두고 잘랐어요. 왜냐면 이건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렇게 됐고 밑에 아래에서 땅에서 올라온 거는 두 마디씩 놔두고 잘랐어요. 여기 밑에 한 마디, 두 마디 위에를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 움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새우미 나오고요. 산수국은 정말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잘 돼요. 여기도 보세요. 땅에서 쭉 올라왔는데 하나, 마디가 여기 하나 있죠? 하나, 둘. 놔두고, 요건 3개 놔두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크기가. 그래야지 위에서 볼때 이렇게 그 수평이 맞아갖고 예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깐똥하게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깻잎수국도 이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장마 오기 전에 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잘 자라고 삽목한 아이들도 제일 잘 자랍니다. 요것도 얼른 해서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